하던 건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됐고요.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. 진짜 남친 있었네 시나리. 그러니까 아 뭔가 수상쩍어서 개뻥인 줄 알았는데. 근데 남자 너무 잘생겼더라. 내 말 완전 모델 포스던데.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휘두른 게 야 장난 없더라. 야 설마 하리가 저 명품 다 사다 바치면서 사귀는 그런 사이는 아니겠지? 하리가 그럴 돈이 어딨니? 이 상황에서 사실대로 말하는 게 최선일까요? 그냥 내 도움 받고 자존심이라도 지키죠. 가만. 저 친구들 기를 팍팍 죽이려면 어떤 컨셉이 좋을까?